안녕하세요. 텃밭 놀이터입니다. 제가 이제 텃밭을 작년에 이제 구입을 하고 이렇게 꾸미는 과정에서 울타리가 제일 걱정이었습니다. 이 지역은 이제 고라니가 출몰하고 멧돼지까지 모르겠는데 고라니가 제 눈에 겨울 동안에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작물을 심으면은 분명 고라니에게 다 뺏길 게 뻔한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텃밭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유튜브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고라니망이나 이런 거는 또 약하고 또 그래서 또 가격은 싸긴 하는데 뭐 약한 어떤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당근마켓을 통해서 이게 팔레트를 무료로 들이받는 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이 팔레트이지만 이 공간을 다삥 둘러 씌는 양을 자동차로 다 실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대문은 양쪽 사이드 저쪽 전봇대 있는 데도 있고 여기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있어서 이렇게 딱 해서 그래서 용수철로 자동으로 이렇게 또 받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텃밭 놀이터에 이렇게 울타리를 했습니다. 딱뭐 구분도 좋고 나중에 뭐 측량을 했을 때도 철거하기도 수월해서 이렇게 제가 이 파레트 울타리를 한 거에 대해서 아주 후회 없고 아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텃밭 놀이터를 꾸밀 때 이게 파레트 해볼 것을 좀 추천드려요. 여러모로 아주 쓸모도 많고 텃밭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쓰레기도 다 재활용이고 다 자원이고 뭐 거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.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로 이렇게 파레트를 이렇게 하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